백발이 설코 설타 시작. 백발이 설코 설타. 백발이 설코 설타. 나도 어제 청춘길 넘니 오늘 백발 한 심었다. 시간차가 확 나더라고. 우리 지금 시간 맞춰서 나온다고. 아, 거기 저기 소리 별장은 어떻게 오늘 손 보셨어요? 또 한참 올라와요? 물도 잘 나오고 내일은 새벽에 가서 이제 저기 두릅 따놓을 거예요 선생님. 아 두릅을? 두릅 몽땅 다 따버려. 예? 네? 다 따버리라고. 두릅이 나오니까. 아이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 수야? 빨리 따야 해. 수야 얼른 따야 해. 저 다음에 자꾸
여기 보시면 지금 포나무가에 금산이 나오거든요. 네, 금산. 금산하고 논산이 지금은 충청도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라도였어요. 예예예. 예, 예. 아, 예, 맞아요. 그 유진산 씨가 바꿔볼 때 우리나라 지도를. 그래서 아, 금산 사람들은 유진산을 걸어다니는 산이라고 합니다. 아, 아 그래요? 그랬었구나. 충청도하고 호남, 전라도 이러면 이미지가 확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전라도는 오늘 회가 막심해. 네, 오늘 그냥 뭐 동네 바쁘신 분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결석이 절반이 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드님 저기 참관하러 오셨어요. 아, 영상으로 네. 배우셨던 분이래요. 네, 정다혜님. 아, 정다혜님이 아주 솜씨가 영상으로 배우셨는데 이따 또 한번 들어봐야 돼요. 쑥대버리를 아까 저거 같이 조금 이렇게 배워보시면서 주고받고를 하셨는데 참관하러 오셨는데 다음에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부지런히 한번 또 공을 들여봐야 돼요. 아, 자 그러면은 네. 제가 또 이제 당가이 백발가를 또 하시겠습니다. 아 그럼 독창 합창이 합창은 일단 해야겠죠. 우리 아버님이 왔습니다. 아, 합창이에요. 아, 그러잖아. 소리별장 그 영상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 잘 봤어요. 아, 네. 아, 아, 그거 하시는 거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아니, 그거 짬짬이 내가 그거 하느라고 아주 기억이 다 해야 되겠다. 아주. 우리 고모님. 그치, 고모님. 그치, 이쁘게 나왔죠. 그렇죠. 아니, 다른 분들이 보고 이쁘다고 그래요. 이쁘다고. 다른 분들이 보고 이쁘다고. 아니, 작가님이 그 영상을 너무 멋있게 잡아주신 거예요, 보니까. 아, 너 이뻐, 이뻐. 아, 신경 써야지. 그날 얼마나 서로들을 마음 놓고 만났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푸른 날 만나면 더 멋있을 거예요. 더 이쁠 거야. 어떻게 풀 좋게 났어요? 이제 경치 조금 끝내주죠. 아니, 거기 풀 좋게 났냐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가봐야죠. 그 저기 저 나무에 풀 좋게 났냐고. 아직은? 안 끝났어, 아직도? 5월 돼야 돼. 5월 돼야 돼, 거기. 아, 나 거긴 왜 근데야? 거기가 어려워. 아 다른 데는 그냥 다 쇠고만 입이. 이제 수돗물이 잘 나오니까. 거기 지난번에 가니까 요만하게 나왔더라고요. 무슨 풀이? 두릅이 요만하게 나왔었는데. 요만. 지난주에? 예. 그러면은 일주일 지나면은 그 요만한 놈이 요렇게 아, 돼. 요렇게. 네, 내일 이제 가봐서. 내일 가봐갖고 너무 잘면은. 나한테 뺏기지 마. 너무 잘면은 따지 마는데 그것이 자라도 만나. 요만했던 것이 요만했을 때가 만나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만나. 그 요만하면 따고. 아주 요만한 놈은 놔뒀다 담주에 따게. 엄지손가락 말하면 다 그냥. 엄지손가락만 해도 따야 돼 진짜. 그래 요만만 해도 따는 것이요. 어쨌든 선배님 진리들이 드시겠지. 아니 짜는 거 같아. 아니 두 분이 잘 많이 드시고 두 분이 많이 드시고. 그런 거를 말해 나도 먹고 싶어. 아니 그걸 진리들은 먹어야지. 가평에 집 있어서 따가지고 신문제를 사서 야채실에다 넣어놓으니까 한 달이 돼도 그럼 그럼요. 신문제 싸놔야지. 맞아. 그런데 우리는 잘 많이 안 먹어서. 빡겠어. 갈 거야. 먼저 다음에 회장님. 언제 가? 같이 가요. 언제 가? 가시고 싶어요. 아, 제가 서울에서 의외로 거리가 가깝게